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 o 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북핵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북한이 추가 도발을 벌일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요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외교부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국을 방문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19일 오후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지난 11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각급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시각 18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경부터 오후 12시 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두 발의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를 비행했으며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과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노 도시로 방위성 부대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도미사일 두 발은 최고 고도 약 550km로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항공기와 선박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이후 약한달 만이며 지난 15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연료 고출력 로켓 엔진 실험을 기준으로는 사흘 만에 도발입니다. 올해 북한은 ICBM 8발을 포함해 총 36차례에 걸쳐 6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당국이 19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쏜 발사체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내년 4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 중요시험을 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번 시험은 위성 촬영과 자료 전송 개통, 지상 관제 체계의 능력 평가의 목적을 뒀다면서 20m 분해능 시험용 전색 촬영기 1대와 다스펙트르 촬영기 2대, 영상 송신기와 조종 장치 등이 설치된 위성 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해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킨 뒤 우주 환경을 모의한 최적의 환경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이 주요 기술 지표들을 확증한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 위성 발사에 최종 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면서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개발할 때 극심한 온도차와 방사능 등 가혹한 우주 환경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은 지상시설에서 이뤄지는데 북한은 위성 장비를 발사체에 실어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려 해당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다 지상에서 우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험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주 발사체에 탑재해서 쏘는데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고 이렇게 쏘는 걸 가지고 그게 과연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게다가 미사일 자체가 거의 폐기된 수준의 노동 미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봐서는 과연 이거를 우주 개발의 목적이라고 평가할 수만한 부분들이 있는 가 봤을 때는. 또 북한이 이번 시험을 통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과 인천항 위성 사진 모습도 한국을 20미터 분해능 다 파장으로 촬영한 것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요새 해상도가 정찰 이상이 보통 0. 3m, 4m, 0.5m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영상을 찍었다 그래도 해상도 20m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요새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드는 위성 발사해도 이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음. 정찰 위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낯간지럽다는 거죠. 진위 여부를 떠나 사진 공개 자체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달 하순으로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앞서 주민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내세우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하고 가시해야 되는데 올 한해 경제 분야에서의 업적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역시 군사적인 분야의 업적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연말 12월에 총화 결산 기간이 돼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미국의 정찰 자산이 북한 곳곳을 탐지하고 있고 한국도 자체적으로 2024년까지 다수의 군 정찰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능력 과시 의도라며 북한이 한국에 지지 않겠다는 경쟁심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 확보를 명시하고 국방비 증액 계획을 담은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는 평가인데 의회에서도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초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채택한 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새 안보전략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파트너와 동맹 공동체에 대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들의 비전을 제시한다면서 방위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일본의 목표는 미래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일본의 새 전략이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일본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이 공동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고 공동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 파트너 간 긴밀한 연계를 강조한 미국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As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have made clear, including in our very own national security strategy,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e our most important strategic asset. And Japan's new documents reshape the ability of our alliance to promote peace and protect the rules based world, world order, uh, not just in the Indo Pacific, but around the world as well. 또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국내 총생산 GDP의 2%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상설 합동작전본부 창설을 통해 자위대의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원외교위원회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매카울 공화당 간사 등 4명의 중진 의원들은 16일 환영의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해상 공격성과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타이완 해협에 걸친 도발과 강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쟁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일본의 새 전략은 일본을 보호하고 인도태평양 평화와 국제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대담하고 전향적인 청사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쟁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일도맹뿐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최정예 해군 특수전부대, 일명 네이비실이 미국에서 적의 표적 공격에 대한 특수작전 점검을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해군 특수전 1전단과 한국 해군 특수전 전단이 지난 9일부터 2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군 특수전 센터에서 양국 해군 특수부대 간 상호협력과 운용성 증진을 위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 해군 특수부대는 각종 무기 활용과 연합 근접적 기술, 임무 기획을 비롯해 전투 부상자 관리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으며 특히 시가전에서 적의 공격에 대항하고 표적 공격을 펼치는 작전을 수행하며 특수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종섭 한국국방장관과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일행이 한반도 및 유럽 안보 정세와 양측 간 안보협력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국방부는 19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이장관이 루카스만들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 부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 온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 의회 측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유럽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유하고 해양과 사이버, 우주, 양자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과 유럽의 방산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내년에도 핵능력 증강을 지속하면서 미국 대화와 남북 대화 등 핵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9일 발표한 2023 국제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내년에도 미국의 대화와 핵협상 제한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지난 9월 감행한 핵무력 법제화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대화 요구를 외면하는 현재 태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중기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만큼 최소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자립경제 구축으로 상징되는 현재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나 코로나 사태, 자연재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어 북핵 위기를 촉발할 만한 대형 도발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비핵화를 위한 대북 대화를 시도해온 한국과 미국의 협상 추진 동력도 떨어질 것이라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억제력 강화가 양국 대북 정책의 핵심 의제로 대체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